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왼손과 오른손으로 한 줄씩 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손의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요. 집게 손가락이 1번, 그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이 2번, 약 손가락이 3번, 새끼손가락이 4번입니다. 자, 1번 손가락으로 6번 선첫 번째 프렛을 눌러줍니다. 요 칸을 플렛이라고 부릅니다. 프렛을 누를 때는 칸을 구분해주는 굵은 철사 바로 옆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철사 부분을 이렇게 가리시면 안 되고요. 바로 옆부분. 자, 옆부분 눌러주시고, 오른손은 피크를 가지고 다운 피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줄을 누르실 때는 너무 살살 누르시면 소리가 당연히 잘안 나겠죠. 자, 어느 정도 힘으로 눌러야지 줄이 소리가 나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힘을 1부터 10까지 줄 수가 있는데 5나 6 정도만 힘을 줘도 줄에서 충분히 소리가 난다면 그 이상으로 힘을 많이 주면은 손가락만 아프고 또 체력도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 줄을 튕기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줄을 누른 상태에서 다운 피킹, 그다음에 줄에서 손가락을 뗀 다음에는 업 피킹을 반복을 해보세요. 누르면서 다운, 떼면서 업, 누르면서 다운, 떼면서 업. 정확한 위치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원래는 이 상태로 눌러야 되는데, 이제 화면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다른 손가락을 살짝 비껴보겠습니다. 자, 1번 손가락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그 다음엔 이제 2번 손가락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2번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프렛 바로 옆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손가락 세 번째 프렛. 자, 기타를 보시면 점처럼 찍혀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세 번째 플랫입니다. 이렇게 옆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따라서는 세 번째에는 마크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기타들도 있어요. 다섯 번째부터 표시되어 있는 기타들도 있는데 대체로 세 번째에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손가락도 누르면서 다운, 떼면서 업. 누르면서 다운, 떼면서 업. 다음에 4번 손가락 누르고 다운, 떼고 업. 누르고 다운, 떼고 업. 자, 이 연습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연습할 때 주의사항은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엄지손가락을 조금씩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로 이제 1번 손가락하고 4번 손가락을 누르실 때 엄지손가락 위치가 조금씩 변합니다. 1번 손가락은 할 때는 엄지 위치가 약간 헤드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4번 손가락 누를 때는 엄지손가락이 약간 몸통 모양으로 같이 움직여주시는 거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지 이동, 다시 엄지 이동, 엄지 이동,
네, 손이 더 작으신 분들은 엄지를 새끼손가락대 이동하지 마시고요. 3번 손가락 누를 때 엄지를 이동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손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손이 큰 편이라 거의 안 움직이고도 다 누를 수가 있는데요. 손이 많이 작으신 분들은 3번 손가락을 누를 때 엄지 손가락을 같이 이동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손가락을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연습을 했습니다. 줄을 누를 때는 다운 피킹, 개방음, 손을 뗄 때는 업 피킹,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선까지 다 연습을 한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 순서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4번 손가락부터 누르면서 다운, 떼면서 업. 그다음에 2번 선, 또 4번 손가락부터 네, 이 연습을 하루에 10세트 정도씩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게한 세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정도 속도로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속도를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크기도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익숙해지시면은 박자기,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메트로놈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치기도 버거운데 박자 맞추는 것도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박자기 없는 상태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조금 자신감이 생겼을 때 박자기를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박자기를 틀어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박자기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자기 소리 들리시죠? 하나, 둘, 셋, 넷. 예, 이렇게 박자기를 사용하시면 박자를 일정하게 맞춰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자기를 맞춰서 연습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박자기를 틀어놓고 충분하게 속으로 박자기를 따라가고 어느 정도 속에서 박자를 따라가는 게 익숙해지시면 그때 기타를 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연주를 잘못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박자기를 듣고 내가 치게 되니까 항상 시간 차이가 발생하겠죠. 박자기가 나는 소리랑 내가 내는 소리가 동시에 나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박자기 앱 다운받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